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이 빠져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나마 시장이 엉망인 상황에서 반갑게 느껴질 만한 소식과 괜히 또 불안하게 만드는 루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하는 클레이튼이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클레이튼은 코인원과 빗썸에서 상장돼 있는데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코인들 모두 죽쓰고 있다, 태초 시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갑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사입니다. 원래는 업비트 상장을 추진했었지만 특근법에 막혀서 무산됐습니다. 그라운드X의 모회사인 카카오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7.7%를 가진 주요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튼이 업비트 상장 막바지 단계에서 특근법 이슈로 틀어지고 급하게 바이낸스로 방향 전환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클레이튼의 전략은 김치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됐거나 또 상장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치코인들에게는 꽤 괜찮은 롤모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고 성과를 내도 김치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소 천대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메디블록과 마로, 무비블록 등의 프로젝트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에 의미 있는 결과를 안기고 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치코인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블록의 경우에는 삼성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국내에서 상징성이 큰 병원들과 직접 협업하면서 의료정보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미 실생활에 접목시킨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코인이라는 이유로 시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마로의 경우에도 디파이 시스템 구축에 이어 자율주행 데이터 사업 진출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무비블록 역시 국내 영화 유통사들, 영화제 사업국들과 함께 수많은 협업을 진행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들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김치코인의 한계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상장이 무산된 뒤 바이낸스 상장을 선택하면서 세계 거래소로 나아가는 클레이튼의 사례는 이들 김치코인들에게는 확장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바이낸스에 상장된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가치 자체가 수직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무비블록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바이낸스에 상장된 국내 최초 프로젝트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바이낸스 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그저 그런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튼의 바이낸스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막무가내 상장 폐지 결정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더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는 역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설사 업비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장 폐지를 진행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이런 상황이 또다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데 다름 아닌 업비트 2차 상장 폐지 10개 종목의 이름이 담긴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찌라시는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정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 업비트 무더기 상장 폐지 유의 결정에 앞서서 유포가 됐던 찌라시의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서 괜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통되고 있는 찌라시는 업비트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직원이 작성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소 그럴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2년 동안 업비트에서 근무했고 6월 17일에 퇴사했다면서 모두 자백하겠다고 표현하며 폭로성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작성자는 1차 상장 폐지된 코인들은 업비트의 비밀 정책으로 매달 돈을 내면서 상장 폐지를 피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장 폐지 종목 10개 코인을 적시했습니다. 적시된 10개 코인은 오브스와 스팀, 휴먼스케이프, 보라, 아더, 엠블, 캐리 프로토콜, 메인프레임, 무비블록 이렇게 10개 코인이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10개 코인이 사실상 모두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면서 손절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물론 이 정보는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다만 1차 상장 폐지 당시의 찌라시 내용이 일부 현실과 겹치게 되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업비트는 피카팀과 상장 폐지 이슈와 관련해 법적 다툼에 나선 상황입니다. 피카팀이 업비트의 비정상적인 상장 방식과 상폐 과정을 폭로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업비트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이슈가 복잡하게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업비트가 추가적으로 대량 상장 폐지에 나설까? 과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업비트가 또다시 대량 상장 폐지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비트가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폐를 감행한다는 것은 정식 거래소로 인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기 때문인데 잡코인이 많을수록 거래소 인가 평가 점수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정식 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나 프로젝트 팀에 대한 배려 없이 거래소의 권한으로 코인 몇 개 정리하면서 건전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가 정식 인가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면 충분히 추가 상장 폐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1차 상장 폐지 때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또다시 대량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프로젝트 팀들 역시 피카팀처럼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투자자들 역시 반발 심리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업비트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가진 코인들이 상장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면 국내외 다른 거래소 어디에서 상장돼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손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라면 이른바 상폐빔을 대비해서 그때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투자자에 대한 정식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치 코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이낸스 상장을 선택하며 자구책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다시 대량 상장 폐지 루머가 돌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프로젝트 팀들 역시 상장 폐지가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클레이튼의 사례처럼 자구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 한 곳의 억지 결정으로 막연하게 피해를 보는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식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상황에서나 기본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좀 더 나은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의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장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